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내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남구 대명동에 있는 리모델링된 상가주택 소개해드리려고 나와있습니다. 오늘 매물 지도로 설명드리자면 오늘 건물은 영대병원역까지 140m 거리로 도보 1분이면 충분한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오늘 건물에서 서쪽으로 20m 거리에는 대명로 57길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명로 57길은 영대병원 종사자와 의과대학 학생들, 영남이공대 학생들의 주통로로 상권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으면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만큼 오늘 건물에 1층 에는 찐갈비 식당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오늘 건물 북쪽으로는 영남대학교 병원과 영남의과대학 그리고 영남이공대가 있어 임대 수요가 넘쳐나는 곳입니다. 오늘 건물 얼마 전 올 리모델링을 마쳐 새 집처럼 사용 가능하고요. 오늘 건물에서 동쪽 바로 옆에는 명덕시장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도 모두 갖춰진 곳입니다. 오늘 건물의 가장 큰 장점은 상업지역에 속해 있는 물건으로 향후 재개발의 호재도 충분한 곳입니다. 오늘 건물의 가구 구성은 1층에는 상가 한 가구와 주차 한 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과 3층은 포룸 한 가구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자, 오늘 건물이 있는 곳으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이 지나는 대명로에 와 있고요. 자, 바로 앞에 정면에 보시면 명덕시장 입간판이 이제 바로 앞에 보이고요. 여기에서 약 50m 정도 가시면 영대병원 역사가 위치해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골목길인데도 보시는 것처럼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는 병원 종사자들과 그리고 이제 영남이공대 학생들 그리고 의과대학 학생들이 주로 다니는 주통로이기 때문에 상권도 굉장히 우수하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왼쪽과 우측 보시면은 저 끝까지 보시는 것처럼 상가들로 빼곡하게 들어와 있는 거 영상으로 잘 보이실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왼쪽 코너에 보시면은 바게트 빵집이 들어와 있고요. 24시간 편의점 그리고 제가 영상 초반부에 이제 있었던 장소는 보시면은 대형마트도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대로변에서 바로 한 블럭 뒤에 위치해 있는 우측으로 보시면은 세 번째 서초동 찐갈비가 들어와 있는 곳이 오늘 소개해 드릴 건물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 골목길에서 북쪽으로 이제 정면에 보시면은 영남대학교 병원이 바로 앞에 영상에 잘 보이실 거예요. 가운데 큰 건물이 영남대학교 병원 건물이고요. 왼쪽에는 또 영남이공대학교도 같이 이제 위치해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학생들과 일반인들 그리고 병원 종사자들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다는 거 다시 한번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현장에 있는 곳으로 빠르게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주 상권에서 바로 세 번째 위치해 있는 건물이 오늘 소개해 드릴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1층에는 서초동 찐갈비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1층 상가에는 지금 현재 보증금 2천만 원에 130만 원 현재 임대가 완료되어 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내 집에서 약 30m 정면에 보시면 시장 입구가 바로 앞에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 편의시설들은 완벽하게 다 갖춰져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건물 정면인데요. 카메라에 다 당기지 않을 만큼 굉장히 건물 전면 넓이가 굉장히 길게 이렇게 잘 되어 있는 모습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1층에는 롱브릭 타일로 시공을 깔끔하게 잘 해놓았고요. 그리고 건물 전면과 좌우 측면 후면은 보시는 것처럼 스타코 플렉스로 깔끔하게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층 부분에 보시면은 징크 판넬로 깔끔하게 마무리 정말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모습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오늘 건물은 상업지역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전체 이 동네는 상업지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재개발 재건축에도 굉장히 강점을 두고 있는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건물은 북도로 6m 도로를 통과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자, 측면이고요. 측면부에도 보시는 것처럼 1층에는 롱브릭 타일로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식당 왼쪽 창문 쪽에 보시면은 방범창을 사용해서 굉장히 안전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측면부에도 보시는 것처럼 스타코 블랙스로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측면부에도 징크 판넬로 구성을 잘 해 놓으셨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오늘 건물 1층에는 상가 한 가구와 주차 한 대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측 쪽에 보시면은 지금 샷다 문으로 된 저곳이 이제 주차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왼쪽 다가구 건물과 내 집 중간에 보시면은 경계를 경계석으로 이렇게 표시를 잘 해 놓았고요. 인도 블럭이 깔려 있는 곳이 오늘 건물 대지 면적에 포함이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차는 이제 공구상 한 대로 되어 있는데 이쪽에 보시면은 들어가는 진입로에 차 두 대는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복도 내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리모델링이 되어 있는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현관문 들어오는 문도 자동문으로 깔끔하게 구성을 잘 해놓으셨어요.
자, 바로 정면에 계단실이 있고요. 정면 쪽에 보시면은 또 상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이렇게 구성이 또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전체 3개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1층과 3층은 임대가 완료가 되었고요. 2층에는 현재 공실로 지금 현재 전략적으로 비워두고 있습니다. 2층 포룸 영상으로 비춰드리겠습니다. 자, 문을 열고 들어서면 바로 왼쪽으로 오늘 건물 거실이 바로 나타나고요. 거실 바로 앞에 보시면은 굉장히 큰 창호를 사용해 두고 있는데 저 창호의 앞에는 또 베란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거실 바로 또 뒤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기역자 형태의 싱크대가 화이트톤으로 상부장, 하부장 굉장히 깔끔하게 화이트톤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왼쪽에 보시면은 가스레인지 지금 3구짜리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위에 보시면은 메리평 후드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옆으로 보시면은 넓은 싱크볼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싱크볼 바로 위쪽에 보시면 또 환기창을 빼두고 있기 때문에 환기 습기 걱정 전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우측에 보시면은 냉장고 창까지 이렇게 미리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베란다 쪽으로 이동을 해보면요. 베란다도 굉장히 이렇게 넓게 구성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넓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 건조대 하나를 설치를 해서 빨래 넣을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탁기도 여기 놓으시면 될 것 같고. 자, 세탁기는 여기에 두 대 세 대까지는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올라실 겸 또 세탁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보시면은 밑에도 수전을 두 개짜리 수전을 미리 보아 두셨고요. 바로 우측으로 보시면은 또 세탁기 놓을 수 있는 공간에 수전을 미리 잘 보아 두셨습니다. 자, 리모델링이 되는 만큼 오늘 건물 정말 새 집하고도 뭐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고요. 현관문 바로 들어서면 우측으로 3칸짜리 화이트톤의 신발장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을 지나면 바로 정면에는 외욕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왼쪽에는 안방, 그리고 우측으로 두 번째 방, 그리고 또 우측으로 세 번째 방, 포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안방을 먼저 살펴보시자면 안방 바로 앞에 베란다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측으로 보시면 또 창호를 내두고 있어서 일조량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안방에도 보시는 것처럼 안방 내욕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세면대하고 변기 이렇게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바로 위쪽에 보시면 또 환기창이 낮아 있기 때문에 환기 습기 전혀 걱정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방에도 보시는 것처럼 사이즈 넉넉하고요. 굉장히 넉넉한 공간을 구성을 잘 해 놓으셨고, 그리고 보시면은 바로 또 이 방 역시 큰 창호를 내두고 있어서 일조량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 역시 사이즈가 넉넉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이 많은 분들도 들어오셔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오늘 건물 굉장히 무난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가구가 들어와도 잘 어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외욕실입니다. 외욕실 쪽에는 보신 것처럼 샤워부스까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샤워하기도 굉장히 편리할 것으로 보이고요. 외욕실 역시 마찬가지로 환기창 낮아 있기 때문에 환기습기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자, 이상 오늘 건물 2층 포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옥상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복도 벽면 쪽에는 전체적으로 미장 스톤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구성을 잘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타일 깨짐 현상 그런 거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3층에도 보시는 것처럼 한 가구로, 이제 포룸 한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또 복도 쪽에는 통창을 사용해서 보시는 것처럼 복도도 굉장히 밝게 이렇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옥상 나가는 문이고요. 옥상 나가기 전에 왼쪽에 보시면 여기에는 창고를 하나 놔두시고 남은 자재 이렇게 보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옥상에 올랐습니다. 옥상 바닥 보시면 우레탄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구성을 잘 해 놓으셨고요. 가운데에서 왼쪽과 우측으로 보시면은 가쪽으로 모서리 부분에 우수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수관 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는 굉장히 높게 해 놓고요. 구배를 굉장히 잘 두고 있기 때문에 물 빠짐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벽면 쪽에 보시면 1층에서 설명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징크 판넬로 구성을 잘 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하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바로 계단실 위쪽에는 보시면 누수가 가장 많은 곳이죠. 저쪽에도 징크 판넬로 누수의 걱정 없게끔 구성을 굉장히 깔끔하게 잘 해 놓으셨습니다. 자, 오늘 건물 1층에서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북쪽으로 보시면은 영남대학교 병원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갈색 건물이 영남이공대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오늘 건물은 영대병원역 1분 거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대병원에서 4코스 가시면 중앙로역이 있고요. 3코스 가시면 바늘땅역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동네는 시내 술충들도 굉장히 많이 오는 그런 동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건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건물 매매 상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상가 한 가구에 포룸 두 가구 전체 세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118.98제곱미터 9단위로 36평, 건물 연면적 243.54제곱미터 9단위로 74평, 사용승인 1999년 9월 28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 금액 15억 5천, 융자 3억, 보증금 8천만원에 인수가 6억 7천, 월수입 300만원에 은행이자 100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순수익이 200만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건물 2층 현재 공실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세로 놓을 시에는 인수가는 더 내려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현재 말씀드렸는 내용이 포룸을 3천에 90만원에 놓았을 경우에 수익이 이렇게 나온다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남구 대명동 상업지역에 속해 있는 영대병원역까지 1분 거리 포역세 에 있는 상가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